있는 코너입니다.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늘 비꼬는 단어들을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. 주셨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입법 노동자가 부끄러운 표현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표현도 아니고 국회가 해야 될, 정치가 해야 될 가장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희가 격주로 함께 할 겁니다. 입법 노동자 조정훈의 생활 정치. 코너 제목 마음에 드세요? 너무 좋은데요.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면서 아, 내가 입법 노동자인 국회의원한테 좀 이런 것 좀 권하고 싶다. 이런 것 좀 제발 만들어주세요. 생활경제 면에서요. 이런 것들 있으시다면 샵 공부사, 오물정 공부사로 문자 보내주시고요. 유튜브 들어오셔서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.